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여수 지역의 펜션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환경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펜션들이 수요 이상으로 너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첫 소식 강서영 기자입니다. 경관이 좋은 바닷가를 따라 펜션들이 줄지어 지어져 있습니다. 산 중턱, 목 좋은 곳에 크게 자리 잡은 펜션도 보입니다. 여기는 여수시 돌산의 한 펜션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펜션이 수요 이상으로 초과 공급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매각을 결정한 중저가 펜션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펜션을 내놓으면 네, 돌산을 내놓으면 나오긴 하죠. 풀빌라라든지 스팟 지금 추세가 그렇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냥 민박식으로 펜션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좀 뜸하지 않겠어요. 지나친 펜션 공급이 과잉 우려로 이어지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가 전국적으로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자연환경만 훼손하고 완공되지 못하는 채로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는 현 상황에서 늘어나는 펜션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돌산 지역의 경우 일반 숙박업 등록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은데 주로 이런 지역에 농어촌 민박 제도를 통해 숙박업을 등록하면 현실적으로 허가를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관광 숙박업을 할지 일반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돌산에는. 네네. 네, 그런 지역들은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민박으로 등록을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돌산 지역에 등록된 숙박업소 315개 업소 가운데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한 업소는 전체 64%인 202개 업소였습니다. 여수 지역 관광개발 붐으로 숙박업소 공급 과잉을 이기지 못하고 벌써부터 펜션 매물이 쏟아지는 상황. 이를 고려한 꼼꼼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유치원 집단 휴업으로 보육 대란이 우려됐던 오늘 전남 지역 사립 유치원 대부분이 정상 개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는 여수시 화장동의 사립 유치원 한 곳을 제외한 103곳의 사립 유치원이 정상 개원했습니다. 교육청은 개원을 하지 않은 해당 유치원이 폐업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원을 미룬 것으로 확인되면 시정 조치 등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상 개원한 유치원도 기초적인 돌봄 서비스만 제공했을 경우 유아 학습권 침해에 따른 시정명령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한 2천여 농가에 29억 원의 월급을 이달부터 매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6천여 농가를 목표로 월급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월부터 관내 16개 시군이 해당 농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소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이달부터 월급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첫 월급을 지급한 뒤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 특수교육학과의 광주 이전을 두고 지난해 논란이 일었죠. 이 학생들이 내년부터는 광주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지역사회단체와 학교 측의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의 특수교육학과의 광주 이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해 10월. 전남대가 학과 이전 계획을 발표하자 지역 시민단체와 여수시 등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고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이 찬성 집회를 열며 맞불을 놓자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세 차례의 논의 끝에 특수교육학과의 광주 이전이 불가피하다는데 양측이 동의하면서 갈등 해결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부적으로 조정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구체적인 여수 캠퍼스의 활성화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특수교육학과의 광주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여수 캠퍼스 활성화에는 관련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 있는 공과대학 하나는 여수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대는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중등 특수교육 전공 학생을 따로 모집하면서 학과 이전의 전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전은 변경 없이 추진하는 대신 여수시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여수 캠퍼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글로벌 교육원을 신설한 데 이어 수산해양산업과 연계한 조기 취업학과를 개설하고 여수 삼동지구에 융합 캠퍼스를 만들어 광주의 공과대학 학생들도 끌어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 여순사건 지역연구소 지원과 국동 캠퍼스를 활용한 대학 자원 공유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 캠퍼스가 많이 이렇게 약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시민사회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짐작하고 계십니다. 전남대학에서 하나의 특화된 분야였던 학과 및 그다음에 학부, 단과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전남대와 지역 시민단체, 정치권은 오는 6일 5차 논의를 진행합니다. 학과 이전으로 불거진 갈등이 지역 교육 환경을 발전시키는 세용지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 1월 출범한 여수시 미래발전위원회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미래발전위원회는 최근 1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의료 환경 개선 방안으로 인력 양성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도서 지역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수상 택시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인구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산 지원금 인상과 조선소 유치, 시민과 교육 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앞으로 정기 임시회의를 열어 각 분야별 개선 대책을 논의하고 여수시는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도내에서는 순천시와 완도군이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공모사업 지원팀을 신설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이번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공모사업에 순천 관광도시와 완도 해양도시 등 모두 두 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은 전국적으로 15곳을 선정해 한 곳당 국비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서 4대 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지자체들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오는 13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도내 20여 곳에서 무투표 당선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순천농협과 여수수협 등 도내 29곳에서 한 명의 후보자만 등록을 마쳐 투표와 상관없이 당선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에서는 투표 당일 또는 현 조합장의 임기 종료일 이후 곧바로 신임 조합장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아흔을 앞둔 한 할머니가 어릴 적 자녀들이 다녔던 초등학교에 입학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리 간판을 큰 소리로 읽고 싶다는 열정으로 평생의 소원을 풀게 됐습니다. 보도에 장용기 기자입니다. 전남 해남에 살고 있는 마정순 할머니. 88. 미수인 할머니 얼굴에는 설레임과 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80년 넘도록 가슴에 품었던 소원인 초등학교 입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할 수 있다고 공부도 하든지 못하든지 한번 입학해갖고 운동 겸해서 한번 열심히 다녀볼라요 그랬어요. 60대 후반의 자녀들도 어머니의 열정을 크게 반겼습니다. 이제는 어머님 저희 초등학교 후배님이 돼 있었어요. 저희 자녀들 아들 딸의 후배님 80년 만에 이렇게 원하시고. 초등학교 분교 입학식에는 마정순 할머니를 비롯해 옆마을에 사는 68살 할머니 그리고 중손자뻘 어린이 2명 등 4명의 신입생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재학생 17명은 후배로 들어온 할머니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친절하고 열정하게 잘 보살피고 도와준 것입니다. 60년 동안 문방구를 하면서 소원을 키운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배움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냥 운동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 학도자라고 사이좋게 공부 잘합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광양시 광양읍의 한 물량장 앞에서 140톤급 예인선이 갯벌에 얹힌 지 하루 만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이 어제 모래를 싣기 위해 수심이 낮은 물량장에 접안을 시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름 유출 등의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이 군민과 더 친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추진한 읍면 순방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공군은 오는 2022년까지 예산 1조 원 달성과 인구 감소율 제로화 등 민선 7기 미래 비전과 올해 군정 방향을 설명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는 2019년 읍면 순방을 마무리했습니다. 공군은 특히 16개 읍면에서 주민 312명이 415건의 건의 사안을 제안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원로 초청 간담회와 섬마을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섬진강 실뱀장어 불법 포획을 집중 단속합니다.